안녕하세요. 유익한 여행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굿투어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전 꼭 봐야 할 여행지 정보 제3탄 이탈리아 베스트 10 여행지입니다. 이탈리아의 문화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로마, 피렌체, 폼페이, 카프리섬 등 AI 추천 여행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1. 로마.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서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으로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는 아름다운 건축물, 유적, 예술 작품,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로마의 명소.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서기 80년경에 완공된 로마 제국 시대 거대 원형 경기장으로 검투사의 격투, 동물 사냥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석회암, 응애암, 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진 완벽한 아치 건축과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관중석으로 구성되었으며 옛 로마의 위대함과 역사적인 순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 시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로 로마 교황청의 본거지이자 예술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베네딕토 16세를 비롯한 교황들의 거처이며 성범 제재판소 등도 위치해 있습니다. 판테온. 판테온은 여러 신들을 모시기 위한 동구조의 고대 신전으로 지금까지 완벽한 보존 상태로 남아있어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큰 신전입니다. 로마 시내 아름다운 분수와 광장들. 트레비 분수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로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스페인 광장은 스페인 대사관과 연결된 계단으로 화려한 꽃과 분수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입니다. 나보나 광장은 세 개의 분수와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이 있는 광장으로 예술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티칸 미술관. 바티칸 시국 내에 위치한 바티칸 미술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 피렌체. 피렌체는 토스카나 지방의 수도로 아르노강을 따라 건축, 조각, 회화 등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피렌체의 명소. 아카데미아 미술관. 1784년 설립된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 다비드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건국 직후 로마 남성들이 사비니 여성 납치 사건을 주제로 다룬 잠볼로냐의 사비니 여인들의 강간의 풀사이즈 석고 모델도 볼 수 있습니다. 피렌체 대성당. 정식 명칭은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의 산타 마리아 델피오레 대성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벽돌 건물 중 하나로 대성당 내부는 길이 153m, 폭 38m에서 90m, 바닥에서 천장까지 90m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키오 다리. 아르노 강을 가로지르는 베키오 다리는 이탈리아어로 오래된 다리라는 뜻으로 처음엔 다리 위에 푸죽간 가게가 들었으나 지금은 보석상, 미술품 거래상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광장.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딴 광장으로 그의 작품 다윗 복제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질녘에는 노을이 물들어낸 피렌체의 풍경이 환상적인 뷰를 선사합니다. 3.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118개의 섬들이 약 400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으며 육지로부터 약 3.7km 떨어져 있습니다. 17세기까지 비단, 향료, 밀을 거래하는 주요 창구였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베네치아는 나폴레옹 전쟁 패망 이후 오스트리아에 합병되었으나 1866년에 이탈리아가 통일되며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된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베네치아의 아름다움과 명소. 산 마르코 광장과 대성당. 베네치아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하던 광장으로 산 마르코 대성당의 화려한 황금 장식과 조각들이 눈에 띄며 광장 주변의 카페들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두칼레 궁전. 9세기에 건설된 베네치아 공화국의 화려한 고딕 양식의 궁전으로 독특한 조형미가 뛰어납니다. 여러 차례 화재와 훼손, 재건과 확장, 고딕화 작업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날 그란데. 베네치아를 횡단하는 운하로 도시 내 다양한 건물과 다리들을 연결합니다. 수상버스, 사설수상택시, 곤돌라 등이 운영됩니다. 운하는 총 길이 3.8km, 폭 30에서 90m, 평균 수심 5m 정도이며 저녁에는 배를 타고 연인과 로맨틱한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탄식의 다리. 1600년에 지어진 흰색 대리석 다리로 창문에는 돌로 된 창살, 위에는 덮개가 있고 두칼레 궁전과 감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감옥으로 이송되기 직전 바깥세상을 마지막으로 지켜보며 탄식을 한다고 하여 탄식의 다리로 지어진 걸로 전해집니다. 브라노. 베네치아에서 모터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4개의 작은 섬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주택이 곳곳에 있고 각종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밝은 빛깔로 지비 외벽을 칠하는 브라노 사람들의 풍습은 이 지역 고기잡이 배들이 알록달록한 색채배합으로 배를 칠하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파랑, 분홍, 보라, 노란색 등등 화사하고 밝은색 옷을 입은 아기자기한 집들을 실컷 볼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해수면 상승으로 일부 건물 1층까지 물이 차오르고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만조시 거대한 수문을 올려 바닷물이 베니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도시계획과 건축조정, 대형선박 운행 제한, 일일 관광객 제한, 관광객들에게 환경과세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베네치아 관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밀라노. 밀라노는 세계적인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로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와 패션쇼가 연이어 열리는 도시입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는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디자이너들의 창작력과 독특한 스타일을 눈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밀라노의 명소. 밀라노 대성당. 고딕 양식의 밀라노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 건물 중 하나로 아름다운 화강암과 백석을 사용해 건설되었고 내부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다양한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밀라노 스칼라 극장. 1778년 설립된 역사 깊은 오페라 극장으로 노르마, 오텔로, 팔스타프, 나비 부인, 트란도트 등 여러 명작을 초연한 역사가 있고 현악 합창을 상설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1877년 완공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 중 하나로 내부에는 유명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레스토랑,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어 쇼핑과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 밀라노 대성당을 둘러싼 광장으로 아름다운 건물과 분수가 한눈에 보이며 유명 럭셔리 브랜드,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휴식과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5. 나폴리.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 나폴리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 백성이 건설한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생겨났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전망과 풍부한 역사를 즐길 수 있고 피자의 고향으로도 불리며 미식가들을 매료시키는 맛있고 독특한 음식들로 유명합니다. 나폴리의 명소. 나폴리 궁전. 1602년 세워졌으며 정면에는 나폴리 역대 왕들의 석상이 있고 왕궁 내부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의 가구, 도자기, 미술품, 고서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스파카 나폴리. 나폴리 도심의 협곡처럼 좁은 골목과 거리가 이어져 있고 전통가게, 공방,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자리하며 도시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폴리 대성당. 나폴리의 중요 종교 건축물이며 내부는 화려한 장식과 예술작품으로 로마와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성당에는 성 야누아리오의 피를 담은 유리병이 보관돼 있고 해마다 두 번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며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나폴리에 재앙이 닥친다고 전해집니다.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고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고 특히 비밀의 방은 노골적인 추나 남근상 등의 유물들 모아 놓은 전시관으로 14세 이상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부르봉 터널. 19세기 부르봉 왕조 시대 건설된 지하 터널로 나폴리의 미스터리를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6. 폼페이. 폼페이는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한 거대한 피해로 하루아침에 소멸한 도시입니다.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버렸고 운 좋게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지상을 뒤덮은 고온가스와 열구름에 질식하거나 뜨거운 열에 의해 타죽고 말았습니다. 이 도시는 이로 인해 오랫동안 잊혀진 채로 남았으며 18세기에 발굴 작업이 시작되면서 폼페이의 고대 로마 도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건물, 도로, 예술작품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고대 로마의 일상을 직접 엿볼 수 있는 유적지로 방문자들에게 시간을 거슬러 가듯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폼페이 가는 방법. 나폴리역에서 폼페이행 기차를 이용하거나 투어 셔틀 버스를 이용한 1일 투어도 가능합니다. 폼페이 관람 팁. 입장 티켓을 사전 예약하고 편한 신발과 계절과 날씨에 따라 적절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7. 아말피 해안. 아말피 해안은 이탈리아 남부 타르니아에 위치한 지역으로 화려한 해변, 다채로운 마을,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인기 있는 해안입니다. 해변에서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워터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여러 여행 전문 매체에서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역사적인 도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말피 해안에서 인상적인 마을. 아말피는 아말피 해안의 중심지로 예술과 문화적인 면모와 함께 아름다운 해변과 풍경을 제공합니다. 포지타노는 멋진 해변과 집 앞에 계단이 특징인 아름다운 마을로 다양한 아트 갤러리와 레스토랑, 패션 등으로 유명합니다. 리오 마조레는 섬 같은 작은 마을로 화려한 집들이 해안을 따라 나란히 늘어서며 아름다운 일몰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트라니는 아말피 해안의 보석 같은 마을로 중세시대의 아름다운 건물과 작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이오리는 넓은 해변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마을로 휴양과 여유를 즐기기 안성맞춤입니다. 아말피 해안 가는 방법. 나폴리 기차역에서 소렌토까지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간 후 소렌토에서는 버스를 타고 아말피 해안까지 갈 수 있고 일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나폴리에서 아말피 해안까지 셔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주의 피사에 위치한 탑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이탈리아의 건축 역사와 기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보물입니다. 사탑의 역사. 1173년 착공 시 높이 55m, 계단 297개, 무게 14,000톤으로 수직이었으나 13세기에 들어 탑의 기울어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기울기의 각도는 약 5.5도이고 기울기의 진행은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로 멈추었습니다. 지하로 고작 3m밖에 파내려가지 않고 지상으로 55m나 쌓아올려 지반이 건물하중을 못 견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기울게 되었습니다. 사탑 관람. 사탑 꼭대기에서는 피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탑 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피사의 사탑 주변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피사대성당, 피사성벽, 피사대학 등 역사적인 명소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9. 시칠리아 섬.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의 자치주이자 최대 섬으로 지중해 보석으로 불립니다. 지리적으로 북서쪽에는 사르데냐, 북동쪽에는 이탈리아 본토의 칼라브리아 반도, 남서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튀니지, 남동쪽에는 몰타 영토인 몰타섬이 있는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독특한 섬입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 풍부한 역사적 유산으로 유명하며 아름다운 해안마을들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시칠리아 섬은 로마, 아라비아, 스페인 다국적 문화권의 재료와 향신료를 활용한 음식들은 특유의 맛과 풍부한 음식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시칠리아 섬 가는 방법. 시칠리아 섬 내 팔레르모, 카타니아, 트라페니 등의 국제공항 이용이 가능하고 나폴리나 칼라브리아에서 페리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탈리아 본토에서 시칠리아까지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리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시칠리아로 실어갈 수도 있습니다. 10. 카프리섬. 카프리섬은 이탈리아 나폴리 남부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에메랄드빛, 바다와 신비로운 동굴 등으로 인기 휴양지입니다. 특히 카프리 해안 동굴은 푸른 빛깔로 유명하며 선명한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카프리 섬의 주요 마을인 안나카프리는 복잡한 길과 계단이 얽힌 아름다운 마을로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뷰티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나 그란데는 섬 주변의 아름다운 해변으로 휴식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카프리 섬은 럭셔리한 휴양지로서 다양한 고급 리조트와 호텔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어 여유롭고 특별한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프리 섬 가는 방법. 나폴리 페리 터미널에서 페리를 이용하거나 소렌토에서 페리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나폴리에서 카프리 섬까지 헬리콥터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헬리콥터 이용시는 헬카프리, 엘리텔리나 등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셔야 됩니다. 일부 여행사에서도 나폴리에서 카프리섬까지의 투어버스 서비스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여행지 베스트10을 살펴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 설정하시면 시리즈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